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기독교 단체들은 전쟁 반대 평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평화를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페라 마술피리가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가족 오페라로 재탄생했습니다. 모차르트의 완벽한 음악적 구성이 집약되어 있는 오페라 마술피리는 서울과 부천에 이어 오는 10월 광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도 선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병력 목사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모든 도발을 중단하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이제는 북한이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인데요. 변화없어 보이는 북한의 태도에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안보리 회원들은 북한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남았는지를 논의했다고 하는데 평화를 지키자는 유엔 회원국들의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외교적인 해법이 잘 찾아지길 바랍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남북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쟁보다는 평화를 추구하자는 기도운동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며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도의 소리가 광화문 중앙광장을 가득 메웁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과 기독여민회, 뉴코리아 등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기독인들은 평화의 사도직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했습니다. 3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이 땅의 평화를 지키며 경색된 남북관계가 호전돼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평화를 위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마음 모으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와 전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또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또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참 마음을 함께 모으고 또 기도를 해야 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독여민의 이현아 목사는 설교를 통해 평화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사용된 무기와 전쟁으로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평화를 위해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할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 그 자체입니다. 더 이상은 평화가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평화를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고, 전쟁도 할 수 있다고, 누군가는 희생될 수도 있다고 억지를 부리는 하는 억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이어 이 목사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자고 독려했습니다. 기도회에서는 콘서트와 평화 순례의 시간도 마련돼 평화의 참뜻을 되새기며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나갔으며 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권면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백석대학교 제7대 총장에 선임된 장종현 신임 총장이 지난 29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취임식은 교수와 직원 700여 명이 참여한 교직원 예배 직후 간략하게 진행됐으며 장종현 총장은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학원 복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안대 1대 3대 총장과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총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장신임 총장은 9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으며 향후 2년 동안 백석학원을 이끌게 됩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과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연구 모임이 동성애 동성혼 개헌 논의와 한국헌법 학예 학술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 교수는 이번 개헌이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의 계기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는 기독교 국제 금주 학교가 캄보디아를 방문해 일주일간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캄보디아 신학생들과 교도소 수감자 등을 대상으로 간 이번 강의에서는 알코올 중독과 도박 중독 등의 전문 강의와 함께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북연회가 충북괴산군과 민관협력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서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공동발전과 사회공익에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서울 강동노회 지역에 이단 신천지 침투 방지 비책 발표회를 3회에 걸쳐 개최했습니다. 남서울 세은교회와 세성남교회, 승복교회에서 진행된 발표회에서는 이단 신천지에서 탈출한 신대원생과 이단에 빠진 아들을 탈출시키는 아버지 목회자의 간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얼마 전 99년 만에 개기일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려 하고 큰 관심을 나타냈는데요. 성경 속 일식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스라엘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One of ten plagues, three days of darkness over Egypt before the Exodus. The Jewish sources describe it not just as darkness, but a darkness that was so thick, it's like people couldn't move in it, or the Egyptians couldn't move in it. So that's an example of God suspending the laws of nature. The sun god was one of their major gods, the major god, I think. And so by God covering their god, he was saying, I'm bigger than your god. This is the valley of Ayalon behind me. Many believe it's the place where Joshua fought the battle with the five kings of the Amorites, and where he said to the Lord, Sun, stand still over Gibeon, and moon over the valley of Ayalon. And 3 hours of darkness came during the crucifixion. Whatever the darkness was, it wasn't an eclipse, and we have no explanation of what it was, or even what it meant. But it certainly would have invoked in the people who were there a profound sense of something monumental happening, which indeed it was. God definitely made points with signs in the sky throughout the Bible. But is he still doing the same thing today? Stephen Bridge, director of Jerusalem's Garden Tomb, says God already gave his biggest sign. The biggest way God speaks is through his son. So in the writers of the Hebrews draws that out, that in former times, God spoke in many and various ways through the prophets, but in these last days, he's spoken through his son. And so for us, Jesus is the revelation. Jesus is the Word made flesh. Jesus is the ultimate sign, and his death and resurrection, the ultimate sign within that. So we should be looking to him. And that to me, and I think to most Jews, is far more impactful and serious in terms of waking people up and their expectation of the redemption than the celestial signs happening up above in the heavens. We need to prepare our hearts and continue to ask God to show us, is this you? Is this you that you're speaking to your people? Are you speaking to the earth? And I believe that he'll tell more than just one person that this is him speaking to the whole earth. Chris Mitchell, CBN News, the Ayalon Valley, where the sun and moon stood still. 훌륭한 작품은 시공간을 넘어 꾸준히 사랑을 받는데요. 오페라 중에서도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또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박영명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혹시 이 노래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소프라노의 고음이 놀라움을 자아내는 곡. 바로 밤의 여왕 아리아인데요. 밤의 여왕 아리아뿐 아니라 모차르트의 오페라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으로 유명한 마술피리가 가족 오페라로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마술피리는 이탈리아어로만 오페라 공연이 만들어지던 시기, 모차르트가 마치 연극처럼 중간에 대사가 있는 독일어 노래극, 즉 징슈필로 만든 작품인데요. 그렇다 보니 서민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독일의 국민 오페라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번 공연은 우리 가족 첫 번째 오페라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아이들도 재밌고 부담 없이 볼 수 있도록 완성됐는데요. 공연 시간을 2시간으로 압축한 것은 물론 원곡은 독일어로 하지만 대사는 한국어로 처리해 명 아리아의 매력과 쉽고 편안한 징슈필의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궁정에서 작곡을 할 때 작곡했던 그 곡들은 과는 달리 서민들을 위해서 작곡되어진 곡이고 또 시장에 있는 극장에서 공연되어진 공연이에요. 근데 이 공연이 10회 정도 공연되었을 때 모차르트는 이제 죽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의 마지막 오페라로서 또 파파게노 안에 그 모차르트의 마음이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집트의 왕자 타미노는 밤의 여왕을 통해 파미나 공주가 납치됐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세자비 파파게노와 함께
공주를 구하는 길에 나서는데요. 오페라 마술피리에서는 긴 여정에 동행하는 유쾌한 세자비꾼 파파게노와 신기한 마술피리, 밤의 여왕, 지혜의 자라스트로 등 마치 동화와도 같은 이야기가 관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오페라 전반을 이끄는 3이라는 숫자를 통해 자유, 평등, 박애 등 모차르트가 꿈꾸던 이상향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술피리는 아름다운 멜로디의 간주곡과 아리아, 다양하게 어우러지는 중창, 진지한 종교음악 등이 모두 녹아있어 오페라의 다채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이기도 한데요. 지휘의 지중배, 연출의 장영아를 비롯해 독일과 국내 유수 오페라 무대에서 최고의 연주를 선보여온 젊은 실력파 성악가들이 나서 무대의 완성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밤의 왕 캐릭터를 말씀드리면 아리아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너무나 유명한 그 아리아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노래하고 있는 저로서도 그 곡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일단은 굉장히 새로운 무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있고요. 모든 이제 문제점들을 만날 때나 그리고 뭐 고민되는 부분들을 만날 때마다 하느님한테 정말 작은 것까지 이렇게 회의하면서 하면서 공연을 준비했더니 하느님이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하느님 기뻐하시는 공연이 되고자 그리고 이 공연을 보는 사람들이 또 하는 사람들도 기쁘고 이 안에서 뭔가 감격이 넘치는 그리고 보는 사람들도 그 하느님이 만드신 음악 안에서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이 넘치고 그리고 힐링이 되는 그런 공연이 되기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오페라답게 대극장에서만 제작된 기존의 오페라들과 달리 무대와 객석 간의 거리를 좁혀 관람 환경에도 변화를 주었고요.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연을 즐길 수 있게 했다고 하니까요. 소시지 굽는 냄새가 진동하는 장터에서 줄을 서서 입장권을 사야 할 정도로 지극히 서민적이었다던 마술피리의 초연 극장을 떠올리며 가족들과 함께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오페라를 만나러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는 9월 3일까지 예술의 전당 토월 극장에서 계속됩니다. 줄거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음악만큼은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오페라가 아닐까 하는데요. 직접 취재한 박예문 아나운서 수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밤의 여왕 아리아라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곡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오페라가 바로 마술피리입니다. 다양한 연출을 통해서 무대에 올려질 때마다 관객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특별히 이번 공연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한국어 대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가족들끼리 함께 가셔서 보시면 좋을 작품일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만나볼 분도요. 가족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그 기쁨을 전달하고자 하는 분입니다. 개그맨 오지현 씨인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오지현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너무 예쁜 집에 초대를 해주셨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네네. 자, 먼저 우리 시채널 시청자 여러분께 카메라 한번 보고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오지현입니다. 아시죠? 네, 3살의 아빠, 3살, 6살, 9살, 우리 KBL 대대의 아빠, 개그맨 오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요즘에 네. 왜 이렇게 TV에서 보실 수가 없을까요? 너무 아쉬워요. 근데 걔가 개그 프로를 이제 요즘에 많이 안 해서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개그 프로 안 하면 방송 이제 많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거 말고 그냥 부득기 방송 그냥 그 이제 북한 관련된 방송 네. 북한에 대한 그 마음이 좀 있어서 그런 거 이제 좀 하고 네, 있고 네. 그다음에 아이들이랑 이제 이제 아이가 이제 셋이다 보니까 이걸 또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고 네. 이제 뭐 있는 거 행사나 이런 것도 많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개그 프로그램에 대한 마음이 조금 네. 내려놓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떤 계기나 이유가 있으셨어요? 개그 프로그램을 진짜 제가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 네. 거의 이제 무명이 없는 상태에서 한 3년 6개월 동안 개콘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MBC로 옮겨서 개그하고 개그를 네. 되게 오래 했어요. 오래 하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약간 계속 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미지가 너무 고착되는 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약간 이제 좀 쉴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약간 쉰 거죠. 물론 경제적으로 네. 좀 어려워지긴 하는데 약간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쉬게 된 거예요. 사실 내려놓는 과정도 쉽지만은 않으셨을 그쵸. 것 같은데요. 결혼하면서 이제 가정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아. 왜냐면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저희 가정도 부모님께 이혼하신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가정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이때가 아니면 또 이제 아이들과 더 많이 이제 부딪힐 시간이 없겠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은 사실 이제 기억이 남는 건 부모님과 어떤 그런 추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기억나고 네. 부모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게 되잖아요. 네.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주면서 네. 우리와 같이 함께 했다는 것들을 좀 알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기 네. 원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아까 북한에 대한 마음이 있으셔서 또 관련 방송을 하셨다고도 하셨는데 네. 그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북한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난 중학교 이제 모태신앙이긴 한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이제 방학 때 한 2주 정도를 그걸 하고 네. 2주 정도 전도여행을 가는 그런 캠프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북한 그 철조망 그쪽에 좀 네. 많이 갔던 것 같은데 그때 네.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마음을 주신 게 북한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내가 너를 이제 사용할 거에 대한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네. 이 북한 관련된 방송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좀 내가 좀 해야겠다. 왜냐면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근데 네. 북한 방송을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북한에 관련된 그런 사역자들이나 네. 이런 분들을 많이 보면서 이제 정말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진짜 정말 하나님의 그 때가 네. 진짜 가까이 왔고 나도 어렸을 때부터 기도해 왔지만 네. 진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왔지만 진짜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열리면 네. 과연 어떻게 먼저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예전에 이제 개성공단 한번 열렸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한번 제가 북한을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연예인이라서 이제 먼저 들어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들어갔는데 참 재미있는 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압구정인가 그쪽에서 이제 버스를 출발해서 갔는데 네. 정말 한 시간 반 만에 북한에 들어가더라고요. 계속 너무 가까운 지역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철조망을 통과해서 이게 지나가는데 이 남한까지는 막 풀이 막 무성하고 그러는데 북한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허허벌판인 거예요. 아 풍경이 완전히 달라요. 네. 그래서 아 진짜 이 땅을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날 연예인 쪽으로 이제 부르신 이유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이 참 중요한 땅이고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진짜 초대교회가 핍박받는 그런 유일한 국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런 북한에 관련된 그 분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제가 좀 제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네,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한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나의 안일한 신앙생활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네. 우리 오지원 씨가 좀 요즘 관심 갖고 계신 것들 또 비전, 기도 제목 이런 것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북한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 북한이나 탈북민들에 대한 그 관심들이 많이 이제 그 알긴 알지만 탈북민에 네. 대해서 약간 어느 정도의 그 선입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탈북민이 이제 거의 우리나라에 3만 명 이상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사실 이 남한 안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조차도. 네, 근데 네.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좀 마음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북한의 방송을 좀 많이 하는 게 그분들이 많이 열려야 나중에 정말 통일이 됐을 때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남한과 북한이 이제 뭔가 많이 교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기도하고 있고 이제 요즘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정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내랑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네. 하나님이 그러니까 태초에 그 천국의 모델로 만든 것이 가정인데 그렇죠. 그 가정 자체가 깨지고 방송 자체도 이제 막 그런 게 많잖아요. 맞아요. 뭐 황혼 이혼을 너무 좋게 생각을 하고 사실 근데 이 가정이 깨지면 가정이란 단위가 깨지면 사실
그 기독교의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든 그 모형이 다 깨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저는 이제 좋은 가정에 대해서 좀 많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떤 상, 어떤 좋은 남편상, 좋은 아내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사실 뭐 저도 잘하진 못해요. 근데 그러니까 삶으로 이제 그렇게 좀 살아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달란트를 또 사용하면서 네. 부르신 곳에 또 네. 순응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네. 또 이렇게 좀 예쁜 집에 네, 또 초대해 주셔서 이것도 저 네. 하나 주신 거예요. 네. 제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갖고 있어요. 네. 네. 그럼 정말 우리 새 예쁜 아이들과 네. 앞으로도 행복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언제 또 기회 되시면 저희 방송국에 오셔서 네, 좋죠. 또 네, 좋은 얘기, 더 긴 얘기 나눠주세요. 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예쁘네요. 네, 맞습니다. 아빠로서 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책임이 잘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들도 예쁘고 집도 참 예뻤습니다. 정말 이 가정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말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고요. 또 좋은 아빠상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오지연 씨에게 많은 관심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탈북민에 대한 애정, 네. 또 통일에 대한 소망을 잘 전해주셨는데 이 오지연 씨의 그 꿈을 위해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박유명 아나운서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 주간의 간추린 문학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손글씨로 직접 쓴 성경 말씀을 보고 묵상하도록 돕는 청양제의 캘리그라피 문화선교회가 고 오카는 목사의 캘리그라피 어록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양제의 캘리그라피 어록 전시회는 혼탁하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외쳤던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어록과 설교 등을 캘리그라피로 나누기 위한 특별 전시로 이번 전시는 고 방지일, 고 주기철 목사에 이어 세 번째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기독교 캘리그라피스트 청현재의 임동규 작가가 지난 3개월간 작업한 고 오카는 목사의 어록을 담은 작품 총 27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인물 모세.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이뤄내기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의 일대기를 그린 창작 뮤지컬 모세스가 오는 9월 8일부터 CTS 아트홀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모세스는 2017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선정작으로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성경 그대로의 이야기를 담아냈는데요. 총 10명의 배우들과 전문 스태프진들이 모여 무대 연출, 연기, 음악 등 완성도 높은 뮤지컬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지난 1987년 찬양을 통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시작된 옹기장의 선교단이 창단 30주년을 맞아 기념 공연을 갖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말아야 할 참 가치를 향해 달려왔던 지난 시간과 연약한 모습에도 늘 함께해 주셨던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한 자리인데요. 오직 주님께 영광을 이란 주제로 옹기장의 역대 기수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물론 16인조 오케스트라 라이브와 키즈 옹기장의 등이 함께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오는 9월 23일 꽃제교회에서 만나보세요. 사명, 사모곡 등의 곡으로 큰 사랑을 받은 CCM 가수 동방현주의 첫 번째 단독 콘서트가 개최됩니다. 이번 공연은 사역 15년 만의 첫 번째 콘서트로 성악을 기본으로 사역해온 동방현주의 색깔과 매력을 직접 듣고 느낄 수 있도록 클래식 앤 CCM의 콘셉트로 구성될 예정인데요. 특히 슈퍼밴드의 콜라보와 클래식 합창단까지 더해지는 대규모 라이브 무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연 수익금은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형락이라는 아이를 돕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가을이 9월보다 앞서 온 것 같은데요. 새로 시작되는 9월이 우리 모두에게 알차고 복된 시간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시청을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